네,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개미 주식학원에서 열심히 주식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 한유진입니다. 어느덧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시장은 빨갛게 물들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붉게 물든 시장 분위기와는 다르게 파란불만 가득한 내 계좌를 보면서 좀 씁쓸하다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 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불개미 주식학원과 그 해결책을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일 평일 저녁 9시와 10시 우리 일타 강사쌤들이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번 주에도 정말 최고의 쌤들이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럼 1교시 쌤을 만나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1교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 지금 이거 올라가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 사시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부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은데 수급을 정확하게 알아야 네.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주는 힌트를 알면 주도주가 보입니다. 이 종목이 주도주인 거예요. 추세가 역전이 되고 있던 네. 이런 종목을 찾아야 됩니다. 강의 매매는 점심 전에 끝나야 돼요. 저희 이제 매도했죠. 점심 뭐 먹으러 갈까요? 김치찌개 콜? 아, 저요. Girl, I don't know how you do it with a moon so old. You're just showing me what is. 돈의 흐름이 몰려드는 이 섹터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중앙은행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이거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아, 너무 어려워요. 계속 들으면 쉬워집니다. 주식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많이 대한민국 주식 1타 강사들의 쪽집게 강의 불개미 주식학원과 함께하세요. 네, 불개미 주식학원 월요일 1교시는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미남쌤 준비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남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네, 어쨌든 한 주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불개미 주식학원의 1교시를 담당하고 있는 미남쌤입니다. 제가 항상 이 미남쌤이 이 1교시를 통해서 우리 시장의 힌트라는 과목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고 있는데 이 시장의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배울 수가 있냐. 이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항상 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가운데서는 이 수많은 정보들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핵심 종목, 이 핵심 정보들을 이제 추려내고 거기서 이제 핵심 종목까지 이제 선별하는 방법들을 그동안 이제 배워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또 녹록지 않다 보니까 제가 결국에는 그 과목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투자 관점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좀 매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을 매매의 관점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중기 매매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스페셜하게 특별하게 좀 강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단기 매매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 매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장기 매매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단기 매매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 중기, 장기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매 기준 그리고 원칙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단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단기 매매하면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뭔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데 단기 매매도 결국 중요한 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통해서는 그 기준과 원칙을 굉장히 명확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다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제가 그동안 미남쌤과 함께 이제 강의를 들어보고 같이 하면서 이제 미남쌤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위험한 건 절대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께 시키지 않으실 것 같고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오늘 단기 매매를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부터도 단기 매매를 좋아하지만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떤 원칙들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네. 그러니까 유진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보통 이제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기준이 뭔가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거나 아니면 이제 명확하게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매 자체 그렇게 되면 이제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뭐 중기 장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뭐 중기 장기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기준은 없지만 그냥 매수를 하고 그걸 그냥 무작정 홀딩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매매 중요한 건 기준과 원칙. 이게 이제 가장 오늘 중요한 핵심 포인트인데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그래도 오늘 이 매매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실 수가 있는 게 기준에서 결국에는 명확한 이제 좀 수급의 유입, 네, 수급의 유입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을까요? 뭔가 그러니까 오늘 당일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당일에 있어서는 이 종목이 네.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이제 좀 우리가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기준을 오늘 좀 명확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그리고 한 가지 빨리 강의에 들어봐야지만 한 가지 짧게 또 질문 드리면 그럼 지금 시장은 단기 매매가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다라는 뜻일까요? 그 부분은 아마 오늘 강의 이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미남쌤이 준비하신 강의를 들어볼 텐데 오늘은 또 현 시장 트렌드에 맞게 또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종목을 공략하실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저도 한번 열심히 옆에서 배워보면서 궁금한 것들 질문해 볼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너튜브 실시간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남겨주시면 제가 수강생 여러분들 대표해서 미남쌤에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미남쌤! 강의 오늘 시작해 주시죠.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불개미 주식학원 1교시 오늘은 좀 스페셜한 강의다라고 기억하시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단기, 중기, 장기의 매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근데 그중에서도 제가 오늘 단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기 매매가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도 굉장히 좀 유용한 매매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지금의 시장 자체를 이게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게 코스피 일봉 차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코스피 일봉 차트, 즉 지수 차트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추세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작년에 이제 6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3,300포인트까지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지금 1년 이상의 이제 하락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도 지금 최근에 2,150포인트 부근까지 이제 저점을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수급도 약하고 좀 분위기도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유진 학생이 봤을 때 지금 현재의 지수 추세가 뭐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지나요? 근데 좀 현재의 여기만 본다라고 하면 그쪽 부분만 확대하면 그래도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하락 추세에 있어서는 기준을 잡는 게 상승 추세는 저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락 추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일정 이 추세선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이 하락하는 추세선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추세 상단을 뭔가 돌파를 하면서 뭔가 강한 시세가 나타났다.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많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네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의 그런 심리 자체도, 투심 자체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뭐 나만 생각 나 그냥 내 자신만 본다 하더라도 많이 위축되어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많이 좀 접근을 하는 데에서도 네. 좀 두렵고 저도 그 만약 예전 같았으면 몇 개월 전만 해도 월급이 들어오면 이제 다시 또 이제 계좌에 넣고 해서 또 다른 종목을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네, 그런 네. 만큼 그러니까 우리 유진 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투심이 위축돼 심리 자체가 우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서는 지속적으로 이게 뭐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장 추세가 이러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가 가장 중요한데 네. 현재의 저점이 뭐 형성이 됐다 또는 추세가 전환이 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났다라는 게 우리가 포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꾸준하게 매집하는 그런 종목들은 괜찮지만 네. 이게 뭔가 애매하게 접근을 하기에는 네,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는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매매가 굉장히 유용한 매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여기만 네, 여기 집 이 부분 있죠. 지금 화면이 자 보시게 되면 네,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는 이유가 그 시장 상황에 맞게 오늘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코스피 시장의 차트를 보여주고 계신 거잖아요. 일단 그렇죠.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종목들을 섣불리 매수하기보다는 만약 매수를 한다면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단기적으로 그나마 공략해 본다면 버텨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네요. 그렇죠. 현재의 시장을 그래도 우리가 버티는 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계속 소외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주식 왜 해야지, 뭐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네. 지금 시장에서도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매매를 접근을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래도 지금 시장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내가 이미 진작부터 네네. 홀딩을 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걸 손절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그것만 마냥 보면서. 예. 매매를 하지 않는 거 아니면 단기적으로라도 매매를 하는 거 어떤 거를 더 추천하세요? 저는 그거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매매 성향, 나에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시장이 그러니까, 너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시면 좀 아직은 쉴 때다라고 하시는 쌤들도 많잖아요. 근데 단기 매매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시장이 물론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할 때도 강하게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나오죠.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서 2%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뭐 10%, 뭐 15% 이렇게 강한 조정이 나오냐 이거죠. 그쵸, 그 하락하는 시장 상황 가운데서도 강하게 시세를 내는 종목들은 매일 나온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만큼 어찌 보면은 현재 그 매매가 단기 매매가 나에게는 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 무기 하나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단기적으로 그런 공략하는 방법을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네. 그건 언제 나오나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네. 이게 좀 잠깐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이제 시장의 한 1% 정도의 코스피 지수가 상승이 나타났는데 오늘 시장이 상승을 했으니까 물론 이제 상승하는 종목도 있었겠죠. 근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오늘 이게 이제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을 때의 등락률 상위 종목들 순서입니다. 상한가를 제외한. 네. 상한가에 이제 마감을 한 종목들을 제외하고 등락률 상위 종목들을 봤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공통점을 하나 확인을 했습니다. 공통점? 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 위에 모든 종목들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지금 이 위에서 이제 세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나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상한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나노는 빼고 지금 여기 화천기계 아바코, 그다음에 HYT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기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노란색 선이 하나 보이시죠? 차트에? 지금 차트에 아래 같은 경우에서 이제 거래 대금으로 설정을 해놨고, 그러니까 거래량. 분봉 차트인가요? 네, 1분봉 차트입니다. 1분봉. 1분봉 네. 차트인데, 오늘 화천기계가 등락률 상위 종목에 해당이 됐어요. 네네. 근데 1분봉 차트입니다. 네. 자, 이제 보시게 되면, 제가 다 뺐어요. 이동평균선 다 뺐고. 깔끔하네요. 네, 그냥 깔끔하게, 네. 그냥 딱 차트, 이 주가 차트를 보셨을 때에 노란색 선 딱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화천기계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의 이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좀 나타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 노란색 라인 즉 황금 라인을 계속 지지받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여기서도 지지받고 지속적으로 여기는 이탈하지 않으려는 힘이 작용하라는 그 부근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지지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된다라는 거. 네. 화천기계뿐만 아니라 지금 아바코라는 종목도 봐보세요. 아바코라는 종목을 봤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이제 장 시작부터 보시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 노란색 선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네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아, 계속 질문할 팀이 없어요, 쌤. 아, 그런가요? 방금 전에 화천기계랑 아바코 차트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자, 봐보세요. 제가 빨리 지나가서.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네네. 이게 화천기계. 화천기계. 화천기계도 지속적으로 네. 노란색 선을 지지받고 있는 것을 네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아바코. 그다음에 아바코라는 종목입니다. 1분봉 차트 동일해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노란색 선 위에 주가가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노란색 선이 뭔가요? 노란색 선이 무엇이냐? 이거는 아, 네.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보조지표가 아니에요. 아, 아닌가요? 네, 보조지표가 네. 아니고 이거는 이제 이 수식 관리자라는 걸 통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 노란색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거든요. 끝에 설명해 주시는구나. 아,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어서. 아, 좋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건 좋아요. 이게 이 노란색 라인이 당일의 최고가와 네. 당일의 최저가를 나누기 2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당일에 있어서는 평균 가격인 거예요. 평균 가격. 평균 가격. 그거를 수식으로 설정을 했을 때 이 가격 선이 나옵니다. 근데 참 이 재미있는 게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기할 정도로 네. 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걸 설정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매일같이 등락률이 강한 종목들 또는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한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다 봐보세요. 다 노란색 선을 지지받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오히려 노란색 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해 있으면 노란색 선을 저항받아요. 다른 종목도 하나 더 보여주세요. 자, 묻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 번째, 등락률 상위 종목에서 세 번째 해당이 됐었던 네. 지금 HYTC라는 종목입니다. 자, 봐보시면은 이것도 등락률 상위였잖아요. 네네. 지금 초반에 오전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딱 유입이 되고 나니까 네. 지금 보셨을 때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노란색 선을 지지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구간대에서도 노란색 선을 지지받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네. 이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근데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데요.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이게 노란색 선을 지지를 받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고 이걸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그 라인에서 좀 근접했을 때 매수를 하는 건가요? 좋아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봐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거래대금. 그러니까 오늘 이 매매가 정말 활발했던 그러니까 거래대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많은 매수도 들어왔고 많은 매도도 그러니까 매수매도가 굉장히 치열했던 종목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거래대금 상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지금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을 보셨을 때에 지금 이 종목도 오늘 당일에 1분봉 차트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한미글로벌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서도 오전장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딱 유입이 되고 나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이 나타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 노란색 선을 지지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그냥 딱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요. 그리고 우리 유진 학생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아, 좋습니다. 노란색 선을 지지받으면은 노란색 선을 지지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확인할 수 있겠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디 구간이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또는 이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네. 수급이 강한 종목, 즉 돈이 많이 이제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된 뭔가 힘이 강한 종목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뭔가 애매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거래대금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고 여기서도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다 거래대금이 발생을 한 구간들을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건데 지금 어디 구간에서 그러면 의미 있는 수급이 빵 유입이 됐냐 이거예요. 그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황금 기둥, 이렇게 노란색 기둥이 하나 나오죠? 이번 세로줄이네요? 이거는 이제 네. 세로줄로, 네, 가로줄은 이제 노란 선이라고 하면은 지금 세로줄 같은 경우에서는 노란 기둥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란 기둥이 나왔을 때가 의미 있는 수급이 빵 유입이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네. 이게 이 노란 기둥이 네. 거래대금이 무조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네. 막 이렇게 급증했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발생하진 않습니다. 오늘 당일에 있어서 이 노란 기둥이 발생 안 하는 종목도 있어요. 아, 수급이 안 들어오는? 그렇죠. 그거는 의미 있는 수급이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 의미 있다는 게 뭔가요? 의미 있는 게 제가 이 노란 기둥을 네. 설정을 해놓은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저의 기준에 있어서는 네네. 이 매매 자체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단기 매매에 있어서 제 기준에서 네. 네. 1분봉에 있어서 네네. 거래대금이 못해도 20억 정도
20억 정도. 20억 정도의 거래대금이 발생하면은 저는 의미 있는 수급이 유입됐다라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게 거래대금이 20억 발생했는데 은봉 나와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저 그 질문하려 했어요. 그러면은 네. 조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정을 한 게 오케이, 양봉이 나오는 종목. 아. 근데 양봉이 나왔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 또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자, 그건 봐보세요. 나간 수급이잖아요. 윗꼬리가 이렇게 길고 네. 양봉이 이렇게 살짝 나타난 이런 캔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다라고 볼 수 있냐 이거죠.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건 오히려 수급이 이탈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캔들에 해당이 된단 그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것도 이제 이 윗꼬리보다 몸통이 못해도 3분의 2는 더 크게. 3분의 2? 그러니까 이 윗꼬리가 3분의 1. 네. 몸통이 3분의 2. 그러니까 몸통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야만 제가 이거를 추가를 했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네네. 그럼 이렇게만 설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거래대금 20억 발생하고 양봉에다가 어느 정도 윗골이 조금만 나왔다라고 하면 다 떠요. 황금기둥이.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전 캔들과 전전 캔들의 네. 평균 거래대금보다 3배. 그러니까 이거는 막 그거 제가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수식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냥 평균 거래대금보다 3배 나왔다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저는 이것들이 다 충족이 돼야만 오케이 의미 있는 수급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평균이 이 종목의 차트에 뭐 어느 정도의 평균인가요? 1분봉상이니까 네. 전 캔들과 전전 캔들보다 네. 전 캔들과 전전 캔들의 평균 거래 대금. 아, 그거의 그 당일날. 당일, 1분봉 캔들. 네네. 네, 1분봉 캔들에서 전 캔들, 전전 캔들. 그거를 왜 설정을 하냐면은 이게, 이거는 굉장히 좀 깊어지는 내용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해보 그래도 이 궁금해 하시니까. 네네.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거래대금이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 거래대금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늘어나다가 거래대금이 이렇게 발생을 하다가 이게 점점점 늘어날 수 있어요. 점점점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는 이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구간대에서 황금 기둥이 전 캔들과 전전 캔들보다 평균 거래대금 이 3배 이상, 뭐 4배 이상 이런 식으로 설정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황금 기둥이 계속 발생해버려요. 평균 거래대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못해도 네. 이게 제가 그걸 왜 설정을 했냐. 네. 이 초입 구간에서 포착이 되게끔 하려고. 아~ 이 윗구간 말고, 이 위에 구간에서 포착되는 것 말고, 이 상승 초입 구간에서 포착이 되게끔 어떻게 생각을 이렇게 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이제 한 게 이 황금 기둥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식들을 다 충족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황금 기둥이 포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상승이 있잖아요. 이게 거래대금이 막 없다가 갑자기 거래대금이 뿅 늘어날 때 첫 구간에서, 이것도 첫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것도 첫 구간이란 말이에요. 대부분 첫 구간에서 떠요. 그러다 거래대금 줄었다가 다시 딱 하는 첫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황금 기둥이 지금 처음 뜬 자리 있잖아요. 네. 그 자리가 지금 거래량상으로 다른 거래량과 비교해 봤을 때 차트를 첫 라인 거래 그 황금 기둥 있잖아요, 미남 쌤. 네. 첫 황금 기둥 자리의 거래량이 저기요. 네, 요거? 네. 그 아래 거래량이 그 뒤에 거래량보다는 좀 적은 편이잖아요. 여기보다. 네, 네. 그죠. 근데도 그 황금 기둥 첫 번째 라인이 맥점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이렇게만 우리가 설정을 하면 네. 그러니까 이 노란색 선도 설정했고 노란 기둥도 설정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았어. 노란 선에서는 지지를 받는구나. 네네. 노란 기둥에서는 거래량이 의미 있는 발생한다. 그 수급이 유입이 됐구나라는 네네.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쵸?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어디서 매수를 할까? 그게 가장 지금 그게 궁금해요. 가장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선을 준비를 했어요. 빨간색 선은 매수 라인. 이 매수 라인은 뭐냐? 이 노란색 선 있죠? 네. 제가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일에 평균 값,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평균 가격 선이에요. 네, 평균, 당일에서의 평균이야. 네, 평균 가격. 그러면은 그 평균 가격이 노란색 선이다라고 네. 하면은 이 빨간색 선 같은 경우에는 요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과의 간격이 저는 이제 3%로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평균 이 당일의 평균 가격보다 네. 플러스 3%의 빨간색 선이 그어져라라는 걸 제가 설정을 한 거예요. 그걸 왜 했냐? 네네. 우리가 제 기준에서는 이 황금 라인이 네. 그러니까 노란색 라인이 네. 손절가예요. 손절. 왜냐하면 네. 강한 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그 주가가 강한 지지라는 거는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강한 저항으로 작용을 그쵸,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당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가격이다라는 거를 황금 라인으로 한눈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 기준에 있어서는 네네. 당일 매매에 있어서 그런 이제 단기적인 그런 매매에 있어서 이 손절가를 우리가 좀 측정을 했을 때 한 3% 정도면 저는 리스크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이거를 수식으로 좀 더 낮출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노란톡에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 네네네. 내 기준이 만약에 2%다, 네. 뭐 1.5%다 또는 뭐 2.5%다 네네. 설정을 가능해요. 그 변경이 가능한데 네네. 제 기준에서는 3%를 잡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란색, 이 빨간색 선에서 여기서 이제 매수 라인이니까 네네. 빨간색 선에서 딱 매수를 했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여기 이 노란색 선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나는 손절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3%. 3%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그게 리스크가 관리가 된다 이거죠. 제 기준에 있어서는. 네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유진 앵커가 그냥 딱 한눈에 보면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네. 첫 번째 기준. 황금 기둥이 제가 아까 안 뜰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무조건 황금 기둥이 한 번이라도 떠야 돼. 자, 처음에 봐보세요. 여기 황금 기둥 떴죠? 네. 그 다음부터 여기 안에서 매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둥 뜨면요? 기둥이 뜨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매수 라인 안으로 들어오게 된 매수라고. 그럼 기둥 뜨면 이제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서. 네. 어디서? 여기 매수 라인 안에서. 빨간색과 노란색 선 요 사이 안에서만 여기서만 지금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 안에서? 네. 네. 매도. 매도도 말씀드려요? 아니요. 계속 설명해 주셔도 돼요. 계속 설명해 드려요? 네. 아니요. 뭐. 아, 강의 진행해요? 네네. 좋습니다. 네네. 우리가 다른 종목도 봐볼게요.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아, 한번 내주세요. 네. 뭔가 쉽죠? 네. 지금까지는요. 좋습니다. G2파워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이것도 동일하게 1분봉 차트입니다. 네. 자, 보셨을 때에 노란색 선에 확인이 돼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이 거래대금이 빵 이게 좀 들어오니까 그 위에서부터 계속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확인이 돼. 이게 황금 라인인 거죠? 황금 라인. 네. 황금 라인. 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 이게 의미 있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나니까 황금 라인을 계속 지지받으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황금 기둥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다고. 황금 기둥이 지금 이 상태만 본다면 황금 기둥이 없으니까 X. 질문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게 1분봉이잖아요. 그럼 당일의 거래 내역들이잖아요. 근데 당일 차트잖아요. 근데 이 황금 라인이 그 중요한 자리를 지지받는다는 걸 확인해주는 라인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을 지지를 받는다라는 걸 알려면 어느 정도 이제 차트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이 황금 라인이 언제 생기나요? 장땡 하면서 생겨요. 바로 생겨요? 당일 장땡 하면서 그 캔들의 고가와 저가가 만들어지잖아요. 신규 상장주가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러면 생겨요.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좀 신뢰도가 높아지나요?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가 지났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는 게 네. 우리가 어디서 기준을 잡기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관심 종목으로 추가하거나 내가 지켜봐야 되는 것을 모르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쵸, 황금 그쵸. 라인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만들어져요. 근데 황금 기둥은 어떤 종목에든 다 포착되지가 않아요. 당일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G2파워 같은 경우에서도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쵸, 아무리 거래대금, 뭐 거래량, 뭐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막 호가창이 막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수할 수 없단 말이에요. 네네. 황금 기둥이 없으니까. 네.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황금 기둥이 포착이 돼요. 지금 제가 다시 황금 기둥을 딱 넣었습니다. 입력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니까 여기서도 황금... 자, 봐보세요. 여기서도 지금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고 여기서도 지금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잖아요. 네. 그럼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첫 번째 황금 기둥 포착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 어디서 매수하지? 네. 라는 걸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수하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유신 학생이 이 어디서 매수하지를 너무나도 많이 고민할 게 제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그거를 매수 라인으로 이제 설정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아, 이 안에서만 사면 돼. 매수하면 돼. 지금
보셨을 때에 여기 황금기둥 포착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어디서 매수하지? 근데 그 기준이 애매모호하실 수가 있으니까 제가 네네. 확실하게 기준을 알려주는 거예요. 빨간 선? 빨간 선과 노란색 선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그때부터 매수. 그럼 여기 구간대가 매수인 거죠. 자, 여기 구간이 이게 나는 손이 느린데 네. 나는 뭐 이 늦게 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지금 G2파워라는 종목을 보셨을 때에 지금 여기가 거의 한 9시 한 15분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한 15분까지 약 1시간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줬어요. 네네. 그럼 여기서 매수를 했어. 이거 문제 내려고 했는데. 문제 내주세요. 아, 다음번에 문제 내주세요. 좋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네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어디서 매도를 하냐. 네. 아, 매도. 익절할 수 있는. 우리가 손절가는 알았잖아. 황금 라인. 네. 노란색 선. 네네. 그럼 우리가 익절하는 거는 이제 내 평단 대비했을 때 3%로 우선 잡고 또는, 예, 또는이에요. 또는. 또는 이제 다음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을 때 매도. 그러니까 매도를 계속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분할 매도하면서 네. 수익 챙겨가는. 내가 그냥 네. 무조건 이게 뭐 한 번에 매수했다 한 번에 매도 땅 이게 아니라 네네. 매수하고 나서 그다음에 뭐 황금 기둥이 한 번 뜰 수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뜰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한 번 떴어. 그럼 나는 황금 기둥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 수익 이 퍼센트 이지를 우선은 잡아드린 거예요. 네. 3%. 그러니까 황금 기둥이 여기서만 포착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황금 기둥 포착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럼 나는 마냥 황금 기둥을 기다릴 수가 없잖아. 계속 황금 기둥만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우선의 3%에서는 확정 수익을 내라. 그쵸. 수익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다음에 만약에 내가 기다렸는데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어. 그러면 다른 누군가는 그 두 번째 황금 기둥을 보고 매수 라인을 기다리겠지만 좀 일찍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황금 기둥부터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두 번째 황금 기둥부터 매도를 해야 되나요? 오늘 당일에 네. 확정 수익을 내고 네. 오늘 당일에 우리는 그래도 매수와 매도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단기 매매잖아요. 근데 제가 왜 질문 드렸냐면 그 황금 기둥이 나오는 거는 그 빠져나가는 수급이 아니라 들어오는 의미 있는 수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두 번째 황금 기둥이 뜨면 더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네. 네. 결국엔 당일에 네. 매도를 못하고 오히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매 또는 보유 종목으로 그냥 늘어나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네. 확정 수익을 내야 한다. 그러니까 황금 기둥이 두 번째 포착이 됐으니까 세 번째 포착됐으니까 네 번째 포착됐으니까 내가 그냥 마냥 홀딩하다가는 장 마감할 때까지 매도 버튼 못 눌러요. 결국에는 당일에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마무리하는 매매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 수익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내는 게.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그리고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변동성도 네. 심하죠. 그래서 그 부분. 자, 정리해볼게요. 네. 우선은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제가 문제를 내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진 학사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보실게요. 지금 G2파워라는 종목이 벗었을 때 황금 라인이 있다라는 거. 네네. 근데 황금 라인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강한 지지. 네. 당일에 있어서는 강한 지지. 근데 이 강한 지지가 이게 이제 당일의 평균 가격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수급이 어디서 유입이 되는지, 의미 있는 매수세가 유입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한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황금 기둥을 설정을 했다라는 거. 근데 황금 기둥이 첫 번째 이게 딱 포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가 관심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디서 매수를 하지를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민할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빨간색 선을 제가 설정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네. 매수 라인. 네. 그러면은 황금 기둥이 포착이 됐다라는 거 첫 번째 확인했으면 두 번째는 이제 매수 라인 안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럼 매수 라인 안으로 들어왔으면 거기서 매수. 네. 아시겠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 선이 안 뜨는 종목도 있나요? 빨간색 선과 노란색 선은 무조건 뜹니다. 아, 무조건 왜냐면은 당일의 최고가 최저가의 아, 그쵸. 평균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러니까 빨간색과 노란색 선은 무조건 뜨는데 그럼 다 모든 종목 다 매매할 거 이거 매매할 거냐 이거예요. 네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 기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 내볼게요. 네 문제 네 짧게 내주세요. 아니에요. 왜 안 내세요? 우선은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정을 하는 게 기본 보조 지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수식 관리자를 통해서 설정을 하는 건데 제가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좀 있다 하셔가지고 겁먹지 마시고 어차피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시정지 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수식 설정하시면은 저와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그러면 나는 이제 컴퓨터로만 매매하는 게 나는 모바일로 매매하는데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모바일 설정도 가능해요. 오, 진짜요? 네. 컴퓨터도 가능하고 모바일 설정도 가능해요.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오늘 스페셜 강의. 네. 아, 좋습니다. 근데 오늘 강의로 네. 저는 오늘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네. 이거 설정하는 방법 네.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남아서 뒷부분에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방금 미남쌤이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좀 쉽게 보기에도 선명하게 황금 맥점을 잡는 맥점 시리즈를 이제 강의를 도와주셨는데요. 이제 미남쌤 차트 설정되어 있는 황금 라인, 지지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빨간색 선, 그리고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오는 황금 기둥까지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수 있는 수식을 오늘 노란톡에 입장하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방법을 알려드린다고 하는데요. 쪽집게 과외 수강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럼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통으로 부족한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남쌤과 1타 강사쌤들이 무료 쪽집게 과외를 오픈하셨습니다. 생방송 외 소통방에 입장하신 분들과 함께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이제 추가로 무료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미남쌤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네. 시황에 대한 브리핑은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금 오늘 설명해 드렸던 황금 맥점을 잡는 분봉 차트의 수식을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을 이제 미남쌤이 직접 촬영을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차트에 그리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차트에 직접 설정하실 수 있는 영상을 또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황금 맥점의 일봉 버전도 있다고 합니다. 이 스윙 차트라고 들었는데 이 매매 기법을 설정하실 수 있는 활용법에 대한 강의도 쪽집게 과외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제공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이 쪽집게 과외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지금 소개해 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사용하시는 메신저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 모양이 보입니다. 클릭하시면 불개미 주미남 검색하신 분들에게 오픈 채팅방이 열리고요. 입장 비밀번호 눌러주셔야 합니다. 3355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검색하는 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TV 화면에 왼쪽에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 켜시고 이제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쪽집게 과외 참여하신 수강생 모든 분들에게 미남쌤의 이 수식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미남쌤과 함께 단기적으로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좀 이걸 빨리 배웠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제 얘기를 안 해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쪽집게 강의를 네. 통해서도,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거를 뭐, 설정만 하고 그리고 또는 오늘 방송만 보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또 뭐 적용하지 이렇게 또 겁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노란톡을 통해서 이제 꾸준히 관리를 좀 해드리고 뭔가 강의를 좀 진행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쪽집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황금 맥점 분봉이잖아요. 네. 분봉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지금 제가 보여드린 차트들이 다 1분봉 차트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황금맥점 1봉편도 있어요. 1봉편. 그러니까 오늘 분봉편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당일 그런 이제 매매 좀 트레이딩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황금맥점 1봉편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보름 내지 길면 한 3개월 정도의 그런 스윙 관점의 매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이제 나에 맞게 네. 나의 이제 성향에 맞게끔 활용하시면 그게 또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진짜 좀 큰 무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단계적으로 공략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리스크도 관리를 하면서 종목을 당일에 수급이 들어오는 매수 타점을 잡고 되게 좋은 무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식을 설정하는 방법이 좀 어렵나요? 우선은 첫 번째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제가 키움증권을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키움이 기준이 돼요. 키움 증권이 이제 기준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황금 그 제가 영상으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제가 말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미남 쌤이 직접 일시정지하면 되고. 네. 미남 쌤이 직접 촬영하셨나요? 그렇죠. 아 네네. 그래서 어차피 하나만 이제 설정하실 수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설정하는 방법들이 수식만 다르지. 네네. 설정하는 방법들이 다 똑같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다 설정하실 수 있죠. 그 한 10분 정도 촬영하셨다고 들었는데. 그죠. 그러면 그 10분이면 돼요. 네. 오, 알겠습니다. 10분이면 그 영상을 통해서 설정하실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모바일에도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모바일 설정하는 방법도 제가 영상으로 찍어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오늘 그 오픈 채팅방 무료 쪽집게 과외 입장하신 분들에게 미남 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강의해주신 분봉 황금 라인 설정 황금 기둥 설정하는 수식 영상 이제 올려드린다고 하고요. 한 10분 정도 분량의 이제 영상이라고 하고 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좀 손쉽게 이제 차트에 설정하실 수 있도록 영상 직접 찍으셨다고 하니까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이 영상 다운로드 받아보시고 직접 차트에 설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남쌤, 이제 뒷부분 강의 아까 저한테 퀴즈 낸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퀴즈를 네. 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내가 왜 굳이 이 단기 매매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뭔가 이 시장에서 뭔가 주도하는 테마가 있나요? 또는 주도하는 섹터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뭔가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나 섹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당일에 뭔가 이슈가 존재하는 그런 종목들, 개별 이슈가 존재하는 종목들에서 변동성이 나오거나 그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 신규 상장주들, 동전주들, 품절주들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에서 계속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또는 이 당일에 수급이 유입된 종목이 그 당일에서는 뭔가 내가 최고야라는 종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수급에 있어서는.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됐는데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매수세가 강한 종목에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유입된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에서 기준을 잡는 게 좀 애매하신 분들, 뭔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황금 맥점 분봉편을 통해서 우리 또 기준을 확실하고 명확하고 쉽잖아요. 우리 유진 학생 어렵나요? 네. 아니요. 제가 지금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제일 쉬워? 네. 왜냐면은 네. 뭐 이렇게 막 분봉을 이렇게 막 했을 때 막 어디 돌파하면 맞아요, 매수하세요. 네. 막 뭐 21선, 10분선, 20분선 막 이런 막 지지받은 매수하세요. 막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딱 매수 라인 존재하고 네. 딱 황금 기둥 포착되고 나서 네. 우리가 매매하고 그런 게 그냥 정확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쉬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유진 학생 지금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한미글로벌 1분봉 차트에 해당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종목을 봤을 때 1분봉 차트를 보셨을 때에 자, 봐보세요. 지금 보셨을 때에 여기 구간, 그다음에 여기 구간, 그다음에 여기 구간.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어디가 매수일까요? 너무 쉽잖아요. 2번이요. 2번? 네. 생각하는데 몇 초 걸렸어요? 1초요. 1초? 네. 시청자분들 몇 초 걸렸어요? 1초 걸렸죠? 네. 2초 걸렸죠? 얼마 안 걸렸습니다. 그냥 딱 보면 나와야 돼요. 딱 보면 아, 오케이. 여기가 매수구나. 여기도 매수가 되는구나. 여기도 매수가 되는구나. 왜? 매수 라인 안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황금 기둥 여기서 포착이 된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그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 황금 여기 1번 같은 경우에서는 황금 기둥이 포착이 안 됐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황금 라인 지지받듯 상관없이 매수를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여기 구간은 이미 매수 라인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다. 네. 확인이 되시죠? 다음 문제.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이 있어요. 네. 모아데이터라는 종목을 제가 예시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와 그다음에 여기와 그다음에 여기 1번, 2번, 3번 정답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일까요?
이번에는 저는 알 것 같거든요. 어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진 학생 어디 1번, 2번, 3번 중에 1번이요. 1번이요? 황금기둥 포착된 데를 제가 별표해드릴게요. 다시 어디? 아, 황금기둥. 어머! 큰일 났어요. 황금기둥 생각 안 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오! 맞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자, 봐보세요. 와, 이거는 제가 틀릴 줄 알았는데. 자, 좋습니다. 1번. 우리 네네. 시청자분들 분명히 틀리신 분 계십니다. 왜냐면 뭐가 됐든 간에 정답 하나는 있겠지 생각하셨을 거예요. 네네네. 1번을 봐보시면은 별표 찐 게 지금 제가 황금기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황금기둥이 포착이 되지 않았으니까 여기는 절대 매수할 수가 없겠죠. 아무리 황금라인을 지지받는다 하더라도 X. 2번 같은 경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 빨간색 라인, 즉 매수라인 위로 주가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황금기둥이 포착이 됐다 하더라도 매수라인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없다. 맞죠? 네. 그럼 3번. 3번은 왜 안 되냐? 지금 매수라인과 이제 뭐 황금라인 우선 아래에 위치해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시 반 이후로는 절대 보면 안 돼요. 2시 반 이후로는. 왜? 일까요? 뭘 보면 안 돼요? 2시 반 이후로는. 아무리 황금기둥 포착이 되고 이 매수라인 안으로 종목이 그 주가가 뭐 위치가 된다 하더라도 2시 반 이후로는 절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당일 매매잖아요. 네네. 2시 반에 매수해가지고 3시 반에 매도를 3시, 1시간 동안 가슴 졸이고 있으시게. 맞아요. 그렇잖아. 네. 네네. 그러니까 당일 매매이기 때문에 그냥 2시 반 이후로는 X 라고 생각하시면 떠도? 돼요. 네. 황금기둥이 떠도 지금 여기를 봤을 때 여기서는 지금 들어오죠. 여기서는 네네. 만약에 매수를 했어. 2시 반 전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2시 네네. 반이 여기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는 들어왔으니까 매수를 했어요. 네. 했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우선 이탈이 나왔죠. 네. 매도. 손절매. 그러면은 그 지금 황금 라인 그 아래쪽 3번이었던 그 부분은 손절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손절하고 네. 나는 이제 2시 반이 넘어갔으니까 네. 이제 이 매매는 오늘 하루 끝. 끝났다.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 기준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설정을 하셨을 때에 유진 학생 같은 경우도 딱 보자마자 정답을 바로 말씀을 하셨어요. 생각하는 게 1초밖에 안 걸리셨대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냈을 때는 이제 틀리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어디가 매수 또는 어디가 매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이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중요하다. 단기, 중기, 장기 매매 뭐가 할 것 없이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과 원칙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고 너무 이렇게 뭐 어렵게 또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항상 용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항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페셜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단기적인 관점의 매매 용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힘내시고 파이팅 하셔가지고 더 용기 있게 달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쪽집게 강의를 통해서는 제가 이런 좀 세밀한 오늘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쪽집게 강의를 통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남 쌤이 오늘 좀 스페셜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당일 매매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 황금 라인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 차트에 꼭 설정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노란톡 쪽집게 과에 입장하신 분들에게 오늘 분봉 황금 라인을 설정하실 수 있는 수식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이게 아무리 쉬운 영상이라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또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설정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지 또 강의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쪽집게 과외방에 입장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아래 자막 노란톡에 불개미 주민함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10분간 휴식 후에 저희 2교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